어제 외국인 수급이 모처럼 들어오면서 2차 전지 관련 쪽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관심이 모아지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포스코 퓨처엠이나 코스닥 시장에서도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냈죠. 자, 간밤에 뉴욕 증시는 노동절로 휴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시장에 방향타 없이 출발을 해야 합니다. 어제 계속 좋았던 2차 전지가 오늘도 상승하면서 탄력을 이어갈지, 코스피에서는 반도체와 2차 전지 간의 자존심 싸움, 코스닥 시장에서는 알테오젠과 에코프로비엠의 역시 시총 싸움, 에코프로비엠이 다시 시총 1위로 올라왔는데 2차 전지와 바이오의 싸움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 어떻게 출발 준비해야 할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루체인베스트의 오현진 팀장과 GC인포 박수범 대표, 고은별 앵커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장 출발 전에 어떤 포인트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오현진 팀장님부터 오늘 어디에 주목하고 계신지 개장년 탑3 알려주시죠. 네, 먼저 이제 시황 관련된 얘기인데요. 국내 양시장이 이제 당분간은 방향성을 잡기가 이제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9월 FOMC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이미 선반영이 됐고, 앞으로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국내 증시가 이제 급락을 보인 이후에 빠른 회복을 보였고, 현재 위치에서는 추가 모멘텀을 찾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구간이라는 겁니다. 기술적으로만 본다라고 한다면 코스피가 이제 60일 이평선을 돌파하는 구간, 그때가 강세로 전환되는 구간인 것 같아요. 현재 지수 포인트로 따지면 2740포인트 정도가 60일 이평선이 다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술적으로 돌파해서 안착시킨다라고 한다면 국내 증시가 강세 전환에 대한 가능성을 여는 것인데, 그 지수를 돌파하지 못한 위치에 있다면 여전히 매물 압박은 있는 위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도 이제 상방 돌파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 약한 위치다. 결국은 이제 섹터 집중 전략, 뭐 이슈에 주목하는 전략으로 시장을 이겨 나가야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슈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내일 그 삼성 SDS의 리얼 서밋이 개최가 됩니다. 이 리얼 서밋이라는 행사는 매년 삼성 SDS에서 있었던 행사예요. 그래서 시장의 주목도가 높지는 않았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좀 체크해 볼만 합니다. 왜냐하면 삼성 SDS가 이번 행사에서 AI를 주요 주제로 다루겠다 라고 했기 때문인데요. 생성형 AI로 변화되는 기업의 업무 모습에 대한 소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에 엔비디아의 비즈니스 총괄과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시아 CTO 등이 참여하고요. 또 생성형 AI뿐만 아니라 또 클라우드와 AI 기반의 데이터 분석을 비롯한 다양한 활용 사례들이 또 소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AI 관련주로 분류가 크게 되지는 않는 모습이었는데, 이번 행사를 계기로 AI 관련주로 좀 분류돼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니까요. 이번 행사를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이벤트는 이제 내일부터 6일까지 진행되는 건데, 그 폴란드의 방산 전시회가 개막이 됩니다. 그래서 방산주의 모멘텀이 되겠죠. 최근에 방산주가 지속적인 우상향을 보이다가 고점 돌파를 좀 힘겨워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번 방산 전시회가 고점 돌파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22년에 폴란드에서 전투기와 자주포를 비롯한 대규모 수주에 성공한 사례가 있죠. 올해 폴란드의 잠수함 도입 사업 수주, 그리고 신규 무기체계 판매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시스템이나 또 하나 오션을 비롯해서 올해도 행사장의 통합 부스를 마련합니다. 특히 현대로템이 지금 폴란드와 남겨놓고 있는 K2 전차 관련된 그 잔여 계약이 치러질지 이 부분이 관건인데, 만약에 잔여 계약이 또 치러진다라고 한다면 또 현대로템이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으니까, 또 이번 주에는 특히 또 방산주를 체크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현진 팀장은 국내 증시가 당분간 명확한 방향성을 갖기에는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슈 체크를 잘 해야 된다, 두 가지 이슈를 좀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박수범 대표는 오늘 증시에서 어떤 섹터 좀 집중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이제 하반기입니다. 하반기 이제 조선주에 대한 부분들인데, 일단 나온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하나오션에서 이제 미국에 MRO 첫 수주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어제도 마찬가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선주들 대체적으로 좀 조정을 좀 많이 받는 분위기였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나마 지금 상승 추세를 좀 유지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가져가려는 분위기가 연출되는 게 이제 하나 오션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방위산업 쪽 특히 이제 해군 쪽
군함에 대한 이제 MRO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높아지는 것 같고요. 아무튼 이번에 지금 4만 톤 정도 되는 선박을 보급선인데 이 부분이 뭐 대략적으로 한 수백억인데 정확한 금액은 나오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뭐 아무튼 이런 수류비가 지금 이제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수주 물량이 좀 늘어나지 않겠냐라고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머스크라는 이제 해운사죠. 해운사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66억 달러 정도의 신조 발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뭐 8월 달에도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뭐 32척에 대한 컨테이너에 대해서 한국과 중국 쪽에 약 3개 정도의 조선사에 지금 현재 발주를 넣기 위해서 지금 현재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대 하반기 62척까지도 좀 늘릴 수 있다는 얘기도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조선주들 뭐 지금 현재는 조금 약간 힘이 없는 흐름들이긴 합니다만 그다음에 좀 하나오션이 좀 그래도 잘 버티고 아직의 기술적인 분위기는 좀 괜찮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이제 음식료 쪽인데, 자, 음식료 쪽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메로나 과거에도 한 10년 전이었나요? 한번 브라질에서 한번 뭐 엄청난 뭐라고 해야 되나, 메로나를 정말 좋아하는 그런 이제 이슈가 떴던 적이 한번 있었는데 다시 한번 더 지금 메로나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유럽 쪽이라든가 북미 쪽이라든가 지금 이제 호주 쪽에도 마찬가지고 그 유제품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이스크림 하면 이제 유제품이 좀 들어가는데 이번에 이제 귀리를 이용해서 만든 이제 메로나가 지금 북미 시장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호주 쪽에서 판매가 너무나 잘 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된다면 뭐 빙그레에 대한 주가 상승 흐름들 한번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나.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음식료 쪽이 7월 달에 피크아웃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조정을 좀 받은 부분들이고 고점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한 많이 조정받은 종목은 한 30%, 적게 조정받은 종목들은 한 10%에서 15% 정도 조정을 좀 받았는데 다시 한번 상승 분위기 좀 기대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전기차입니다. 전기차가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주가가 잘 상승하고 있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에코프로 BM이 다시 한번 코스닥의 1위 시가총액을 보여주었고요. 에코프로 또한 지금 현재 3위까지 다시 또 치고 올라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셀이 되었던 소재가 되었던 간에 좀 장비 쪽도 마찬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 장비 쪽도 좀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 2차전지 단기 상승 흐름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제 주도적인 성향을 좀 보여줬는데 오늘도 좀 기대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